곧 있으면 더위가 시작된다는 여름의 절기 소서입니다. CTS가 무더위를 이겨낼 시원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묵상부터 한밤의 찬양 예배까지 올 여름 CTS가 선물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현지 기자입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신앙 지침서를 제공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CTS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. 새벽 5시,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의 묵상집과 김병삼 목사가 함께하는 영상 큐티 프로그램으로 아침을 깨웁니다. 60년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은 챔버스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, 그리고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를 통한 아침 묵상으로 은혜 넘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. 코로나로 쓰러진 일상을 찬양으로 세우는 하루 세 번의 예배도 눈에 띕니다. 감미로운 목소리에 진아 워십과 함께하는 CTS 아침 찬양, 뉴젠 워십, 다윗과 요나단, 부흥 한국 등 국내 최고 찬양팀이 진행하는 CTS 정오 찬양과 한밤의 찬양까지, 비대면 시대 각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개념으로 스튜디오가 아닌 찬양 사역자들의 연습실과 작업실이 배경이 되어 생생한 현장감을 살렸습니다. 대한민국 미래를 세우다도 큰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. 정치, 경제, 금융부터 과학과 IT 기술 분야를 망라한 각 분야의 명 강사들이 강연에 나섭니다. 다양한 사회 현상과 이슈를 다루고 있어 신앙인 여부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시청자들의 영성 강화를 도울 CTS의 새로운 프로그램.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 무더위도 잊을 만큼 시원하고 명쾌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.